인터넷 익스플로러 10일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인터넷 기사에 뭐가 실려 있었냐면은 이제 윈도우 X죠. 윈도우 10 버전. 윈도우 10 버전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IE라는 말을 안 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빠져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말을 안 씁니다. 이제는 윈도우 10에서는. 왜 안 쓰느냐 얘기를 쭉 읽어봤더니 이제는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고리타분하게 나가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제 1.0에서부터 시작하다가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게 이제 8.0이었죠. 윈도우 8.0이 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8.0이었다가 이게 이제 11까지 올라갔죠. 11까지 올라가서 다음 버전은 12냐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예 싹 뜯어 고쳐가지고 윈도우 10부터는 다 뜯어 고쳐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1인 기능이 있네요. 그 박스 안에 보면은 암호, 검색 기록, 웹페이지 기록 이런 걸 자동 삭제하는 인프라이빗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쿠키 웹페이지 기록 같은 거를 한 번에 삭제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자, 인터넷 제가 실행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옵션에 가면은 인터넷 옵션에 가면은 지금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거만 누르시면은 어디까지 삭제할 거냐 하는 게 다 떠요. 삭제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이거를 삭제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임시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다 뜨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하면은 개인 정보들이 남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면 안전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면 검색 기록 삭제 뭐 인프라이빗 브라우징이라든지 추적 방지 켜기라든지 뭐 액티브X 필터링이라든지 특히 이놈은 액티브X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430페이지 보시면은 액티브X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액티브X는 뭐냐면은 플러그인이라는 거죠. 플러그인. 플러그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저가 지금 사용되는 거잖아요. 웹브라우저가. 어서 오세요. 이제 웹브라우저가 있는데 웹브라우저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할 수 없는 것들.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본연의 기능이 뭐예요? 본연의 기능이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웹브라우저가 할 수 있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나 보세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봤더니 첫 번째가 이미지 보기.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미지는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텍스트 볼 수 있죠. 텍스트 보기. 그게 또 뭐가 보이나요? 글자는 보이죠. 글자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림은 볼 수 있어요. 그림은. 근데 몇 개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것들은 동영상 보기가 안 돼요. 동영상 보기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동영상을 갖고 있는데 그 동영상을 봐라 그러면은 그 동영상을 누가 보여주느냐? 웹브라우저. 즉 여기서 말하는 웹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예요. 크롬 브라우저 말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내가 갖고 있는 동영상을 보여줘라 그러면 지는 못 보여줘요. 못 보여주니까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 내에 작동되고 있는 미디어 플레이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볼까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그래라 그러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듣기 사운드 이런 사운드를 들어야 되겠는데 사운드가 안 들리는 거예요. MP3 파일 같은 게 안 들려서 천상 어떻게 된다? 이거는 또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작동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사용자는 불편한 거라.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작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동영상 보기라든지 소리 듣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컴퓨터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플러그인이라 그래. 플러그인.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에다가 다시 어떤 기능을 추가시켜가지고 그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작동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금융권에서 카드 결제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물건 살 때 그런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액티브엑스로 작동을 하다 제작이 되다 보니까는 11번가에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은 카드 결제하는 프로그램이 연결이 돼서 작동이 되지만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가면은 그 프로그램이 안 돌아요.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 결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인터넷 뱅킹을 하든지. 그런데 인터넷 뱅킹은 금융권으로 하면 되고 카드 결제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또 작동이 안 되거든. 그게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보시죠. 액티브엑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야. 어떤 문제냐, 액티브엑스의 약점들이 있단 말이야. 약점들, 특징들 중에 약점들을 해커들이 악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것들을 프로그램을 심어놓기도 하고 해킹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들을 작동을 시키면 내 컴퓨터가 엉망이 되겠죠. 그렇게. 그럼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있는 액티브엑스를 해킹을 하는 거냐? 아니야. 액티브엑스 프로그램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있기도 하지만 금융권에도 있잖아요. 금융권에서 뭐 좀 하려 그러면 뭐 설치하세요 그러잖아. 그럼 거기 있는 거 뚫어버려가지고 거기다가 딱 악성 코드를 넣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로그인을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으려 그러면 뭐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지. 그럼 거기에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는 일단은 설치한단 말이에요. 설치할 때 악성코드가 같이 감염이 돼버리면은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액티브엑스를 사용하지 말자 이거야. 그럼 액티브엑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웹브라우저 자체에서 작동될 수 있게끔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동영상도 웹브라우저가 직접 재생을 해주고 소리도 직접 재생해주고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것이 바로 이 책에 나와 있는 HTML5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이에요. 1999년 12월 24일 날 HTML 4.01까지가 국제표준으로 돼 있다가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많은 기업들이 HTML을 더 업그레이드를 하자 해가지고 5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아직 국제표준은 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는 마이크로소프트사도 HTML5라는 환경을 쓰고 크롬 프로그램을 개발한 구글도 그 환경을 쓰고 아이폰 그 사파리 애플 회사도 이 환경을 쓰고 하는데 거의 한 80-90%는 같고 나머지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 아직 국제적으로 표준이 안 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제 홈페이지 안에 제가 모바일 홈페이지를 넣어놨는데 모바일 홈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면은요, 자 여기에요 이거. 근데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더 띄울 거예요. 크롬 브라우저라는 걸 하나 실행해서요.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작동되나 한번 좀 볼게요.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제 모바일 홈페이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림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림을 넣어놨어요. 밑에 이렇게. 여기는 안 나타나요. 여기 나타나는데 여기는 안 나타난다 이게. 그럼 왜 안 나타나느냐? 그 그림이 뭐 대단한 그림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그림이 대단한 그림은 아니고 그 그림은 그 그림을 보여주라고 하는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명령. 환경에서 이 그림을 보여줘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을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는 지원하지 않고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림이 보여주는 거지 그림 자체를 보고 못 보내는 아니 여기 오른쪽에도 그림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보인다고. 근데 여기에 들어간 환경이 아직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예. 아직까지 표준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환경이 돼버렸는데 이런 HTML5 환경으로 완벽하게 이제 들어가 버리면 네이버도 작년서부터인가 HTML5 환경으로 갔거든요. HTML5로 안 갈 수가 없는 게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모든 웹브라우저 있잖아요. 그건 HTML5로 가 있어요. 그러면 HTML5가 아닌 웹브라우저가 뭐가 있느냐? 인터넷 익스플로러 8이에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8은 HTML 4.01로 되어 있어요. 4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HTML 그 5를 지원하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9, 10, 11로 가야 돼요. 그런데 윈도우 XP 같은 경우에는 800개 지원이 안 되니까는 5 환경을 못 쓰거든요. 4 환경밖에 못 써요. 그러면 이런 아까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다 돌아가려면은 윈도우 XP 상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저를 쓰면 안 되고 크롬을 쓰면 돼요. 크롬을.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쓰면 되는데 이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웹브라우저가 한 9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 30% 40%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많은 수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이제 구글에서 만든 크롬이죠. 크롬.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나 사파리나 뭐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애플에서 만든 사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를 따라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한다. 스마트폰에 인터넷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를 해요? 네이버를 실행해서 인터넷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네이버가 5.0이거든요. HTML 5.0이라. 그럼 여기에는 크롬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럼 크롬이라는 게 있고 구글이라는 게 있고 인터넷이라는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건 다 5.0을 지원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든다 그러면 HTML5에 맞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 홈페이지는 5 환경이 아니라 4 환경에 제작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보셨던 그 모바일 홈페이지는 5 환경으로 만들었고요. 예, 그걸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중부에서는. HTML5가 아니면 안 되죠, 이제는. HTML4 갖고는 수업을 못 하니까는. 예. 그러니까 ActiveX라는 거를 쓰지 말자. 즉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저만 ActiveX를 아직 쓰고 있는 거지 크롬이나 이런 데서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금융권에서 11번가에서는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 물건을 결제하려면 카드 처리하는 프롬이 떠야 되는데 그게 과거에는 ActiveX로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돌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하는 사람은 ActiveX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는 사람은 ActiveX가 돌아야 되고 크롬을 쓰는 사람은 다른 걸 돌아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융권에서도 똑같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든 사파리 사용자든 크롬 사용자든 동일한 프로그램을 돌려라 해야지. 결과적으로 ActiveX가 지금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줄어드는 환경이죠. 있는 환경만 써라 해야지 이제는. 그러니까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접속하려고 그랬더니 ActiveX를 설치해야 돼. 이쪽에 이 웹브라우저로 들어가면 크롬으로 들어가면은 ActiveX가 필요 없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면 ActiveX를 필요로 해. 그러면 서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11번가가 제일 처음에 그걸 시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거의 95%라고 해도 돼요.
우리 센터에서 수강 신청하고 수강료 카드 결제하고 인터넷 뱅킹하고 하시는 분들의 거의 100%가 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데 11번가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만 주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해외 물품 구매하는 거 직구가 뜨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요커들이 우리나라 와서 물건을 사가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직접 배달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은 문제가 뭐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안 쓰는데 카드 결제하려면 결제가 안 되니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써야 되고 쓰지도 않는 거를 굳이 써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니까 그 애들은 크롬 쓴다 그러면 크롬에서도 결제할 수 있게끔 바꿔버리자 이거지. 그래서 11번가가 제일 먼저 그 시도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제는 저 역시도 인터넷 뱅킹을 할 때 크롬으로 들어가도 되고 뭐 사파리로 들어가도 되고 어떤 브라우저로 들어가도 다 작동이 돼요. 금융권에 들어가서 인터넷 뱅킹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액티브X는 절절절절 이제 사라질 거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플래시 이런 거죠. 플래시. 네, 플래시라든지 뭐 실버라이트라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빼버리겠느냐 뭐 이런 얘기. 그건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아니고 우리는 잘만 쓰면 되고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금융권도 계속 바뀌어가고 있으니까는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 그 강사관리자 모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출석사항을 입력하고 이제 하는 것들인데요. 이게 이제 뭐로 돼 있냐면 호환성 보기에 제가 호환성 보기를 빼버리면은요 여기 있는 내용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옛날 걸 한번 제가 선택해 볼까요? 뭐를 제가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명단이 나오는데 이렇게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이 줄도 안 보이고 깨지거든요. 깨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호환성 보기에 들어가서 호환성 보기를 추가를 해주고 나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출석부를 본다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옛날 거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예, 선이 제대로 나오죠? 예. 그게 호환성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호환성 보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 홈페이지에 강좌가 있어요. 이렇게 강좌가 여기가 이렇게 라운드를 제가 처리했어요. 이게 5.html 5명령이거든요. 예, 5명령을 걸어놨는데 이거 호환성 보기를 제가 호환성 보기를 여기다가 제 홈페이지를 이제 넣어주고 나서 가서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예, 라운드가 깨져요. 라운드가 깨지는 거죠.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에서 강좌를 보면은 얘는 라운드가 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라운드가 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보잖아요. 모바일 홈페이지를 보면은 그림도 빠졌죠? 아까 그림도 나왔었잖아요. 그림도 안 나오고요. 아까는 분명히 제가 여기에 몇 개를 넣어줬냐면 네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세 가지밖에 안 나타나고요. 여기 자체가 엉망진창이 돼요. 이 구조 자체가 여기가. 여기도 보면 이렇게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메일 쓰기가 밑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쁘게 설쳐져 있는데 호환성 보기 옛날 버전으로 보게 되면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HTML4라는 뜻이고 깔끔하게 보이는 건 HTML5고 이게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홈페이지는 또 호환성을 보기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호환성 보기를 보면은 얘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우리 공부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공부방에 제가 여기다가 글을 하나씩 올릴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정해서 변경했습니다 라고 글을 올리거든요. 근데 호환성 보기를 빼면은 호환성 보기를 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요거잖아요, 여기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또 구조가 틀어져요. 이 구조가 틀어지고, 또 제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넣기도 하거든요. 어디냐. 무슨 자료를 넣기도 하는데, 그렇게 자료를 넣게 되면은요, 이 글자가, 이 밑에 있는 글자가 막 깨져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환경은,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홈페이지는 5.0 환경에, HTML5 환경에서 작동을 시키면은 이상하게 나와요. 지금 여기 있는 자료실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하는 이것들은 4.0으로 만들었어요. HTML4 환경에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5 환경으로 가져가면 얘는 틀어져요. 근데 아직까지 뭐 그 틀어지고 안 틀어지는 거 그거에 상관없이 어차피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5 환경으로 보시는 거고 PC에서는 4 환경으로 보셔도 어차피 글자가 뭐 뒤집어지는 글자는 아니고 다 보이긴 보이니까 이걸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차후에 제가 차후에 이제 완벽하게 시대에 맞춰서 들어가려면은 이 홈페이지 자체를 다시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예. 자료실도 새로 다 엎어놔야 되고 자료를 다 다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섣불리 나서질 않고 있는 거 입장이에요. HTML5랑 5랑 차이가 그렇게 있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5 환경에서 작업을 하면 4 환경이 잘 안 맞고 4 환경에서 작업하면 5 환경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서로 완전 구조가 틀어져서 그래요. 그동안에는 4로 만들었던 그 모든 적이든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 수강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런 것들이 대부분 4 환경으로 제작이 돼 있거든요. 그 5 환경을 사용하는 게 윈도우 7, 윈도우 8이잖아요.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을 사용하는 사람은 문제가 뭐냐, 대학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수강 신청하려고 그러면 안 넘어가요. 수강 신청 자체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환경 설정에 가서 호환성 보기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호환성 보기만 추가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 그 학교 홈페이지만큼은 내 컴퓨터가 신형이지만 구형으로 작성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어디에도 나타나냐면은 그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있잖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같은데 들어가면은 공지사항으로 떠요. 뭐가 뜨냐면 이렇게 수강신청 시 카드 결제와 관련된 브라우저 호환성 설정 공지사항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찢어진 게 있고 붙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 버전이라는 이게 신형 버전이라는 거고 이게 옛날 버전으로 간다는 건데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는 없잖아요. 여기 지금 주소줄에 여기 보면 여기 뭐 잔물통이 보이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요 이 줄인데 이 줄에 저희는 또 없잖아요. 이거 호환성 보기로 돼 있나? 호환성 보기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추가만 해주면 돼요. 추가만 해주면 이 강의실 컴퓨터에서는 이 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여기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회원가입을 하고 그리고 결제하게 되면 결제 프로그램 자동으로 뜬다는 거지. 근데 호환성 보기를 안 해주면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것도 옛날 얘기예요. 요것도 이거는 9, 10 해서 하는 얘기고 11은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림이 아니야. 그게 그 그림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다른 사이트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여성 서부 여성 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뭐 결제할 때 어떻게 뭐 얘를 설정하세요라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소비자들이 잘 안 보죠. 뭔 말인지 모르고 우리 교육생 분들이. 그러니까는 그 LG 카드사에서 그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돌리려면은 옛날 버전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형 버전이 아니라. 여기서는 또 호환성 보기가 그렇게 안 맞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호환성 보기라고 하는 건 상관없이 무조건 작동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프로그램 새로 다 설치해가지고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활치 않으니까는 옛날 거를 써라 하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크롬에서는 못 쓴다는 거죠. 사파리나 크롬에서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서비스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어느 환경에서 다 작동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줘야지. 예. 인터넷 뱅킹이나 금융권이나 11번가나 지마켓 같이 이런 그 물건을 팔고 사는 곳에서는 수익이 직결이 되니까 자기네들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뭐 돈을 주고 사서 쓰든지 간에 뭐 하는데,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일단 지출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옛날 방식으로 사용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알리바바가 지금 저기 저 옥션 같은 경우 저기 알리바바가 뜨거든요. 알리바바가 예. 나와가지고 그쪽에서는 지금 그 알리바바 옥션 그 창피 쪽에 직접 직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보진 않았지만은 그런 경우는 거기서 직구한다라면은 결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어차피 금융권에서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돈을 뭐 판매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8을 쓰던 9를 쓰던 10을 쓰던 크롬을 쓰던 어떤 웹브라우저에서 작동하더라도 다 돌게끔 하죠. 다 돌게끔 하죠. 예. 그러니까는 뭐 소비자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웹브라우저 안에는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당신이 접속한 웹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냐 크롬이냐 사파리냐 알아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크롬으로 접속했으면 요 프로그램을 돌리면 되고 사파리를 접속하면 저 프로그램 돌리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주면 되는 거지 서비스 차원에서. 근데 이제 그게 알리바바가 뜬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저기 중국에서는 한국 맞으면 그 결해동에 대해서 뭐 코트 있잖아요. 예. 그거 안 돼가지고 그걸 못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 얘기겠죠. 이제는 될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왔었는데 알리바바가 지금 현재 우리 그 옥션상에 뜨면서 직구를 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것 자체는 영으로 옛날에 그 자기네들이 여기 한국에 못했던 거죠. 예, 이제는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중국 거를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조치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브라우저 간에 호환이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됐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다 뜯어 고친 거죠.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거예요. 아직 공공기관, 학교하고 공공기관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그래서 현재는 못하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갈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윈도우 XP 쓴 사람 몇이나 있다고. 아직까지 많아요. 우리나라에. XP 쓰는 환기 사용자들이. 그런데 이제 윈도우 7로 가고 9, 8로 가고 10으로 가다 보면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들이고 어렵지는 않은 건데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겁니다. 금융권에 들어갔을 때인데 최근에 그 피싱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갖고 신분증 위조해갖고 와가지고 돈 빼가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순진해서 그런 거지. 당신네 돈이 당신네 통장이 다 노출됐으니까 돈 찾아놔라 안전하게 옮겨준다 하니까는 순전하니까 그걸 믿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라 그러지. 근데 그분들은 혼자 사시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악용한 거지. 그 보이스피싱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할머니들 인터넷 뱅킹 이거 시키면 언제 이걸 배워요? 못 배우지. 그냥 최근에 보니까는 그 집배원 있잖아요. 집배원. 그다음에 그 가스 검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줌마들. 그 사람들이 매일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은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어르신들을 이제 관리 차원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뭐 위촉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방송에서.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이분들 인터넷 뱅킹 교육시켜갖고 어느 세월에 패스워드 보안 못해요. 그 사람들 눈도 칠해갖고 안 보이는 양반들인데 글자에도 뭐 앞에 두 글자 뒤에 두 글자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건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단 말이에요.
저희 50대들도 해봤으니까 저 같은 경우 하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40대도 못하는 사람은 아니 그 학부모 밴드를 개설을 했다고 연락이 와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막 발이 동동동 난리가 난 거예요. 밴드가 뭐냐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허구한 날 거기에다가 뭐 오늘 날씨가 어쩌네 저쩌네 뭐 반가 반가 아는 사람은 놀지만 모르는 사람은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다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뭐 쿠키 차단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다 하셨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이 하셨으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446쪽 보세요. 446쪽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인터넷을 하다가 한글 입력이 안 될 때 있죠. 저도 간혹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잠깐만요. 인터넷 뱅킹 하다가 제가 나온 여기 자세히 보시면 왜 녹색 줄이 여기 주소창이 녹색으로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녹색으로 돼 있으면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니까는 인터넷 뱅킹 하실 때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보시면 호환성 보기는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있는 거예요. 크롬이나 사파리에는 없어요. 걔들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사에서 4.0 버전하고 5.0 버전 HTML 4나 5에 따라서 호환성이 안 맞으니까 호환성 보기라는 걸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S가요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게 많아요. 뭐가 있냐면요 그 엑셀 프로그램 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엑셀에서 어떤 함수들이 있어요. 함수들이 있는데 엑셀에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근데 그 오류를 알면서도 못 고친대요. 그 함수 기능을 뜯어 고치면 그 함수를 이용해서 예전에 써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게 또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알고도 못 고치는 게 있어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에러 없이 만들면 좋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MS계 원체 작품들이 많잖아요. MS에서 개발된 게. 자사 제품 중에서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진 게 있긴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이 잔혹 나오는데 그게 바로 호환성 보기에도 하나의 그런 문제 같아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요것만 보시면 뭐 금융 카드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여기는 다 이렇게 녹색이 뜬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중에서도 무슨 뭐 그 세금 납부 같은 거라든지 이런 데는 다 녹색이 떠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46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 한글 입력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밑에 ctfmon.ex라는 것을 사용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얘를 실행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인터넷 ActiveX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더라 이거죠. 그럼 여기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키보드 관련 보안 모듈을 삭제하래요. 키보드 보안 모듈. 키보드와 연관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뭘까요?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에서 뭐 비밀번호 같은 거 입력하려면 갑자기 마우스 창으로 떠요. 키보드로 못 눌러요.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놓고 키보드를 누르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가 화면에 뜨죠. 뭐 띡띡띡 마우스를 띡 뭐 누른단 말이에요. 눌러갖고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키보드로 우리가 입력을 하면은 키보드로 어떤 글자를 입력하는지 저쪽 해커가 알아요. 근데 비밀번호 1234다 해서 확인 누르면 1234로 오케이가 되면 아 홍길동이는 1234구나 하고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마우스로 클릭클릭을 하면 뭐 눌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로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카드로 인해서 카드사 때문에 난리 난 적 있잖아요. 국민카드가. 그래서 그런지 금액 입력하는 건 키보드로 입력하는데 나머지는 다 마우스로 클릭하니까 깝깝해 죽겠어요. 또 패스워드가 요즘은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제가 키보드에서 쉬프트하고 ABCD 누르면 좋은데 이거는 뭐 화살표 있는 거 눌러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키보드 그림처럼 뜨는 거지.
근데 어떻게 내 돈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걔네들이 미워도 뭐 어떻게 예. 그걸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뭐를 좀 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불편한 거지. 소비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불편한 거야. 그런데 그런 연관된 프로그램 때문에 키보드 글자를 쓰는 과정에서 키보드 해킹 방지 프로그램 돌다 보니까 키보드에서 뭐가 오류가 나니까 우리말이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전 세계 공통인 영어는 다 돌아가는데 우리말은 코드가 다르거든요. 영어하고 우리나라하고 우리말하고는 코드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는 우리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급할 때는 메모장에다 우리말 입력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금융권에서는 또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먹는 데가 있어요. 그걸 못하게 박아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깔딱깔딱 숨 넘어가는 거지. 그럼 저도 그래요. 에이 모르겠네. 씨. 핸드폰으로 송금하고 입금 확인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PC에서는 안 하고. 근데 지금은 크롬에서도 다 돼요. 인터넷 뱅킹이 다 되거든요. 지금은 크롬으로 해요. 저는. 크롬으로. 옛날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어쩔 때 하느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하는 이유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과거에는 우리 센터에서 수강 신청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한 명부를 제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전자출석부. 그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봐야 돼요. 그것도 호환성보기를 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다 크롬으로 보는 거예요. 금융권도 크롬으로 들어가고 뭐 다. 다. 최근에 그 국세청 홈페이지가 이번에 대폭 바뀌었거든요.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로그인하고 하는 정보가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크롬이고 뭐고 다 돌아갑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오로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거 하나만 몇 개나 작동이 안 됐는데 이제는 뭐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수업 초에 말씀드린 거 오늘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 10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을 안 쓰겠다 그러는 거죠. 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윈도우 X라고 하는 건데 윈도우 X를 보면은 예. 뭐야 윈도우 10 윈도우 X 윈도우 10은 제가 깔았는데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작동된 게 아니라 대충 만들어진 걸 저도 깔아봤거든요. 아직은 뭐 이게 윈도우 10인지 8인지 7인지 7 같아. 윈도우 7을 조금 업그레이드한 것 같은데 연깔짝지근하게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 보니까 뭐 스파르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네. 윈도우 10에서는 윈도우 10에서 새로운 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뭐다? 스파르탄이라고 하는 거로 지금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게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로고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안 쓰겠다 이거죠. 스파르탄 이렇게 이제 확정진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생각해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별로 시원찮은 물건 오로지 우리나라 사람들만 좋아하는 뭐 이런. 근데 네이버에 들어갈 때도요. 네이버 들어갈 때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으로 접속하면 빨라요. 예. 그리고 크롬에서는 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여기 크롬에다가 프로그램 하나 깔아요. 깔면은 제가 프로그램 이름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광고 많이 나오죠. 이게 뭐야? 이런 걸 컴퓨터를 그 어디더라? 어디더라?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광고 많잖아요, 밑에. 그런 광고를 뭐 이렇게 기사거리 읽다 보면 뭐 신문사 같은 데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좌우로 광고 굉장히 많죠. 그거 싹 빼고 기사거리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깔끔해요. 네, 그게 있어요. 그 아이콘이 인터넷 여기 크롬 브라우저 안에 여기다 까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플러그인이죠. 걔네들 플러그인인데 그 플러그인을 깔면은 너무 깔끔해요. 광고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기사거리 그것만 착 뜹니다. 너무 깔끔하게 나와요. 네. 그거 제가 찾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예요. 예. 크롬은 또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건데, 특히 이런 너무 짜증나서 이런 중간중간에 광고들이 너무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여기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죠? 이건 네이버 거니까 안 나오는데, 광고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는 막 욕이 나와요, 욕이. 현재는 뭐 안 나와 있는데, 다행히도. 네, 줌은 뭐냐면요, 알톨즈에서 만든 그 포털이에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이제 줌은 이제 기사거리가 이렇게 포토, 연애, 스포츠, 사회, 경제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게 사라졌잖아요. 네이버가 사라지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줌에 들어가서 그날 이제 이런 내용을 읽거든요. 예.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는 광고 하나도 없어요. 줌에서 보면 이 광고 하나도 없는데, 이 원본은 어디 있냐면은요, 이 원문이 여기 있죠, 그랬죠? 이 원문이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그 파이낸셜 뉴스에서 가져온 건데, 원문을 보시면은 기도 안 찰 겁니다. 오른쪽 광고 떠 있죠, 일단은요? 여기도 광고 돌아다녀요, 지금요? 마우스만 갖다 대면 막 뜸 난리가 났습니다. 뭐 팬트리 입었네 안 입었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이런 광고들이 엄청나게 나와있죠. 밑에도 보세요, 이렇게 다 광고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기사거리만 요거만 제공해주는 게 줌이에요. 요거만 내가 딱 가져가면 좋은데, 이건 또 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크롬에서 그거 프로그램 딱 마우스 클릭만 하면은 요런 거 다 사라지고 요 깔끔하게만 보이니까 굉장히 좋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짜증이 엄청나요. 신문을 가져가 신문을 떠가서 그 저기 인터넷 신문 보려면은 아무 생기가 가지고 안 이게 뭐야? 또 함초 얘기를 하네. 함초가 뭐 얼마나 좋다고? 아 이거 일본에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함초를 먹지만 일본에서 저거 못 건진다며요. 천연기념물이라며, 일본은 함초가. 그래요? 예. 일본은 함초가 천연기념물이래요. 그래서 못 건진대요. 우리나라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옆 바닷가가 아무나 뜯어먹잖아요. 아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함초가 안 날 텐데? 함초는 남대요. 그러니까 조금 극히, 그러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함초도 이게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는 안 난다고. 예. 뻘에 저기 있죠. 염전 같은 데서 나는 거니까. 염전에서 소금이 있어야. 아니 육지랑 그 뻘이랑 그 사이에서. 예예 예, 거기서만. 네.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지역이 있나 봐요. 조금 극히 난대요. 저도 함초 박스로 사가지고 샐러드로 해먹고 많이 해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배가 살이 나오지? 나머지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4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블루 스크린 이런 거예요. 블루 스크린 화면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리면요 참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러니까 블루 스크린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하드적인 결함이냐 소프트적인 결함이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화면이 이 윈도우 98까지는요 블루스크린이 엄청나게 많이 났었어요. 윈도우 XP서부터는 블루스크린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가장 큰 결함은 뭐냐면 하드웨어적으로 얼마나 결함이 있느냐 하는 건데, 그게 459페이지 보면 그 위에 체크디스크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CHKDSK. 예. 체크디스크라고 하는 명령을 걸어서 안에 있는 기계적인 하드웨어, 하드디스크 자체를 정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에 점검을 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또 마지막 단계, 5단계는 뭐, 5단계는 이렇게 써 있어요. 최근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드라이버 롤백을 진행하고 시스템을 보관하고 그렇게 해갖고 블루 스크린을 해결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블루 스크린 경험 해보셨어요? 화면이 파랗게 떠요. 그리고 멈추는 거예요. 그걸 블루 스크린이라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는 거의 없으시죠? 윈도우 98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있었어요.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윈도우 상에서 뭐 결함이 발생하고 인터넷상 결함이 생기면 중간에 뻑 나는 거죠, 한마디로. 퍽 하고 그냥 화면이 퍼렇게 변하는 거예요.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뜨는데 뭐 컴퓨터가 안 움직이는데 뭐 리셋을 해야지. 그럼 그 오류 메시지 체크해가지고 인터넷 네이버에다 물어보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고 조치를 알려주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윈도우 XP 시절서부터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그 우리 작은 애 컴퓨터 세팅하다가 블루스크린이 여러 번 났었거든요. 그래픽카드 설치하고 나서 그래픽카드가 결합을 할 때 이거는 메인보드가 세로로 놓이잖아요. 이 케이스가 세로로 서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가로로 눕히잖아요. 그렇죠. 라사를 딱 조였을 때 얘가 수평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느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케이스는 옛날 거고 메인보드도 옛날 거고 그래픽카드는 신형이면 규격에 맞는다 하더라도 조금 이격이 나요. 그런 경우는 나사를 조여놔도 뭐가 충격만 주면 툭 이렇게 흔들기만 하면 본체를 좀만 충격만 주면 이격이 나가지고 이제 블루스크린 뜨고 막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이제 케이스를 좀 조정해가지고 잡아줬더니 블루스크린 없이 잘 뜨거든요. 그냥 주로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큰 결함이 생기면 이런 거죠.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윈도우 시스템이 돌아가는 어느 한 프로그램 하나라도 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으로 말하면 갈비뼈 하나가 어디가 빠진 거예요. 다쳐가지고. 그럼 몸이 이상할 거 아닙니까? 평상시 잘 도는데 갑자기 뭐 고개를 숙이려고 이렇게 했더니 갈비뼈가 충격을 받아서 뭐 배가 아팠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몸이 이상이 없으면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로 이상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딘가에 결함이 생기게 되면은 블루스크린은 뜰 수밖에 없다 이거죠. 뭐 그런 거는 뭐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뭐 오버클리킹 하라고 하는데 오버클리킹 잘못하면 컴퓨터 나갑니다. 지금 468페이지 잠깐 보시면은요 거기에 방열판까지 장착된 킹스턴의 그 메모리 있어요. 메모리 이런 메모리라면 오버클럭킹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삼성전자 이런 거 갖고 오버클럭킹 했다간 큰일 나죠. 오버클럭킹은 뭐냐면요 시속 100km 달리는 차인데 개조해가지고 120km까지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엔진이 견디면 120km도 가겠죠. 근데 막 능력이 안 되는데 개조했다가 엔진 터져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를 의자에 앉혀놓고 공부시키라 그러면 애가 이제 난리 나죠. 공부하다가 이제 막 비틀겠지.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반발하고 뛰쳐나가겠지. 오버클럭킹은 시스템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비싼 거만 하는 거지. 비싼 거만. 보편화된 장비 갖고는 오버클럭킹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버클럭킹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소비자 몫이에요. 그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473페이지에도 뭐 그래픽카드 오버클럭킹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조금 더 능력 올렸다가 뻥나 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제 백업에 관련된 걸 좀 설명드리고 그 고스트 작업하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할게요. 예.
지금 이제 윈도우 안에 윈도우를 설치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하냐면 우리가 백업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백업. 그러면 윈도우 기능 중에 백업 기능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저는 별로 안 써요. 이건 안 쓰고 고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고스트. 고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백업을 하고 복원을 하고 이렇게 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좋더라 이거지. 훨씬 좋더라. 그러면 이 노턴 고스트라는 프로그램인데 노턴 고스트는 상용 프로그램이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노턴 고스트는 노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노턴 안티바이러스 들어보셨죠? 그런 백신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노턴 고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 명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고스트 프로그램을 어디에 설치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거지. 이거죠. 예전에는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죠? 플로피 디스크. 또는 CD, 인디 설치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USB 메모리에 설치하자 이거지. 그러면 이 작업을 하려면요, 포맷을 해야 돼요, 포맷을. 왜냐면, 고스트란 프로그램만 집어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팅을 해야 되거든, 부팅. 부팅을 시켜서 작동을 시켜야 되니까는, 지금 우리 컴퓨터는 C드라이브 하드디스크잖아요. 하드로 부팅하는 게 아니라, DVD로 부팅을 해야 되니까, 부팅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고스트 플러스, 부트 프로그램까지 해서 얘를 어디다 넘기자? 얘를 USB로 넘기자 이거지. 자, 그러려면 보여드리죠.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프로그램 자료실에 57번에 보면은 고스트 부트 프로그램이 있고 고스트 부팅 백업 복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제가 압축을 해서 올려놨는데요. 이걸 제가 받아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이겁니다. 고스트 부트에는 이 고스트 프로그램들이 들어있고 또 하나 그 우리말 고스트 부팅 백업 복원이라는 이 기능 안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설명서가 이렇게 이거 사용하는 방법 설명서예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 설명된 거를 읽어보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전혀 이상 없이 잘 돌아간다 이거지. 다음 그림도 또 마찬가지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부팅을 해가지고 작동시키는 기능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해라 하고 설명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그걸 그림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누군가가 올려놓은 거예요. 요거는 자료실에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직접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설명하기 이전에 한번 했고요. 예. 자, 그러면 여기 고스트부트라는 곳 안에 USB 포맷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부팅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USB 메모리를 하나 넣었고요. 그게 어디냐면은 요거예요. 요걸 제가 이제 다 지워버릴 겁니다. 네,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요. 예. 네. F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실행을 하면 책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어떤 걸 할 거냐 이거죠. 어떤 걸 할 거냐. 여기에 아까 F 드라이브 이거였단 말이에요.
FH32로 해야 돼요. FH32로. 예. 이름은 제가 이제 고스트라고 쓴 거예요. 빠른 포맷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시동 디스크, 부팅을 시켜야 되겠죠? 부팅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어디 있느냐? 아까 제가 어디를 찾았었죠?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사용자 계정으로 들어가면은 다운로드 있었고요. 그 안에 도스 파일, 이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포맷을 하면은, 포맷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예외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포맷을 하지 않으면 부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작업을 다 완성을 한 것 같고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기 고스라는 폴더를 만들 저기 US 메모리를 부팅을 시켰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근데 사실은 이 안에 뭐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 숨겨져 있는 거는 보호된 거는 숨겨져 있는 거는 보지 말라고 했는데 숨겨져 있는 것도 보겠다라고 하면 보세요. 여기 있죠? 이거는 눈에 보이면 안 돼. 왜 손상 입으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스템 폴더들은 보이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세 가지만 있으면 부팅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팅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팅을 하고 나면 거기 있는 명령들을 또 써야 되거든. 뭐 예를 마우스를 작동시키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포맷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든지 파티션 나누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려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도 같이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래도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면 좋은데 굳이 없어도 되고 이 고스 폴더 안에 이 고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얘를 복사를 해서 아니면 뭐 보내기 하셔도 되겠죠. 보내기 US 메모리로 보내기 하셔도 되고, 예, 얘를 복사를 해서 US 메모리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컴퓨터를 껐다 켜야죠. 컴퓨터를 껐다 키면 이 메인보드 특성상 F11번을 누르면 어떤 거로 부팅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US 메모리를 부팅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껐다 키게 되면 제가 지금 녹화하는 기능이 중지되니까 그냥 했다고 치고 제가 명령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떠요. 이렇게 꺼멓게 뜬다. 이게 꺼멓게 이렇게 꺼멓게 창이 뜨는데 여기 보면 이제 C드라이브라고 이렇게 뜰 거란 말이에요. 이게 C드라이브. 근데 여기서 말하는 C드라이브는 여기 있는 하드디스크 C드라이브고 사실은 아까 그 US 메모리 부팅했으면 걔가 C드라이브인데 여기서 말하면 F드라이브가 되겠죠. F드라이브 요거 고스트 얘가 C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는 DIR이라고 명령을 치면 DIR이라고 치면은 예, 이 안에는 목록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이제 부팅을 하면 화면에 이렇게 떠요. C드라이브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DIR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목록이 보이게 된다 이거죠. 목록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보이더라 이거. 이렇게 이건 뭐냐면 예, 고스트라는 예, 폴더를 의미한다 이거죠. 예. 해당 폴더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CD하고 예, 여기다 폴더명 사실은 폴더명이 아니라 디렉토리죠. 디렉토리 명을 쓰게 되면은
디렉터리라는 명을 쓰게 되면, 즉 이렇게 쓰는 거죠. cd 한 칸 띄우고 ghost 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c 드라이브에 ghost라는 폴더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ghost라는 프로그램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을 하게 되면은 보여드릴게요. 자, dir 쳤더니 cd 한 칸 띄고 ghost 위 안에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쭉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ghost라는 프로그램 실행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ghost 프로그램 실행했더니 깨졌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도스형 프로그램이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윈도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ghost 32 win 하고 실행을 하면 잠깐만요. 요거죠, 요거.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괄호 열고, ghost 32. 예, 네, 그러면, 또 에러가 났다. 잠깐, ghost 32. 네, 이렇게 떴네요. 그렇죠? 네, 요런 식으로 뜬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ghost란 떴으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원하는 이제 고스트 화면이 보이게 되고 목적은 뭐냐면 이거죠. 목적은 뭐냐면 C 드라이브의 내용을 압축을 해서 D 드라이브에 백업을 하자. 이게 우리 목적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건 파티션을 이미지화시켜서 보관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말 뜻이. 그러니까 C 드라이브란 파티션에 있는 내용을 D 드라이브에다 백업을 할 때 어떻게 백업하냐면 하나의 파일로 이미지화시킨다 그러는데.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옮겨놓는 거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고스라는 프로그램 상에서 로컬 파티션 투 이미지 그러면 어느 파티션에 있는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서 보낼 거냐 라는 거를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에 어느 폴더를 찾을 거냐, 어느 파티션을 찾을 거냐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어느 파티션 찾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느 폴더를 파티션을 또 나눠 가지고 그거를 또 어디로 보내고 라고 이런 식으로 명령을 걸면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지금 실행할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그 하드디스크를 두 개로 파티션을 나누었다면 2.1에 있는 내용을 2.2에 복사해서 보관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2.1이라는 건 뭐냐면 파티션이 두 개인데 그 중에 1번 파티션에 있는 거, C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을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파티션에다가 복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아까 이 안에 아까 파일들이 있었죠? 이미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미지 썼는데 제가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린다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뭐 투 파티션도 있고 파티션을 파티션으로 넘기는 방법이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이미지를 파티션을 투 이미지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뭐 몇 분이 경과됐으며 몇 분이 남아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보여주니까는. 그런 것만 처리해 주시면 전혀 지장 없이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찾아보시면요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 디스크 투 디스크도 있고, 뭐 디스크 투 이미지도 있고, 파티션 투 이미지도 있고, 파티션 투 프롬 파티션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메뉴가 굉장히 많으니까는
이거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메뉴상에서, 로컬로 가서, 파티션 투 이미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파티션에 가서 투 이미지. 그러면 투 이미지라고 하는 건 뭐죠? 이미지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문제가 발생할 때는 파티션 프롬 이미지. 디드라이브에 있는 파티션으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놓은 거를 프롬 이미지. 이미지를 받아서 C드라이브로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주시면 처리가 될 거고요. 지금은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기가 힘드니까는 다음 시간에라도 제가 직접 시연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해드릴게요. 지금 이게 제약이 걸려갖고 여기서는 화면을 못 돌리니까 이런 거죠. 파티션 투 이미지 이렇게 해야 되고, 복원할 때는 파티션 프롬 이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디스크 투 디스크는 뭐냐면요, 디스크 투 이미지는 뭐냐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우리는 세 개 드라이브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하드잖아요. 그 하드 디스크 통째로 다른 하드에다가 복사할 때, 여기 뭐 3번 컴퓨터 하드가 깨졌어. 그러면 제가 이 4번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를 가지고 디스크 투 디스크 하면 어떻게 돼요? 4번에 있는 하드를 그대로 3번 하드에다 옮기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런 거고. 그러지 말고 4번 컴퓨터에 있는 C드라이브만 3번 컴퓨터 C드라이브로 넘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파티션 투 파티션이 되는 거예요. 파티션 투 파티션. 그러니까 D드라이브에 있는 3개 중에 하나 C드라이브 거를 3번째 3번 컴퓨터에 있는 C드라이브로, 파티션에 있는 것만 파티션으로 복사하면 되잖아요. 그땐 파티션 투 파티션이 되는 거고. 좀 어려워요. 말듯이. 그렇게 해서만 해주시면 충분히 다 돌아간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쭉 하면서 마무리 질 거니까는요. 빠지지 마시고, 늦게 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그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좀 마무리로 지을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